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중에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인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구, 시, 군의 장에게, 국외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공관에 국외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외 부재자 신고를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절차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무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 및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해 유효성 검증을 체크하고 발송된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메일을 확인해 인증 완료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는 신고 등록 신청 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를 했지만 일정이 변경됐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신고 등록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 철회 신청 버튼을 클릭해 국외 부재자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 투표 기간 개시일인 2022년 2월 23일 전에 귀국하는 경우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국 투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국 투표 신고서와 재외 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잊지 말고 지금 신고하세요.